파이러스 8비트. 이모! 방구 이모! 색종이 4장으로 접을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보라색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필요한 색종이는 검정색 2장, 연두색 2장, 핑크색 조금, 가위가 필요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본체는 네모 접기 두 번, 세모 접기 두 번. 네모 접기 한번 돌려서 두 번 펴서 세모 접기 두 번 펴서 세모 접기 펴가지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가운데 중심으로 한 번씩 접을 거예요. 가운데 중심으로 길쭉한 네모 접기, 또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길쭉한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쪽도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반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두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기 전에 한번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고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번 반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펴고 그다음에 이 위쪽도 한 번에 접을 건데 뒤로 돌려서 중심에 맞춰서 한번 접고 펴서 싹 다 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한 칸 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 상태로 둘게요. 위에는 한 칸 이렇게 접고 밑에는 두 칸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얘를 이렇게 한번 접고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양 옆을 한 번씩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이렇게 접었으면 이 밑에 부분을 한 칸을 이렇게 한 칸을 딱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잠깐 펴서 살짝 펴서 이 끝부분을 세모로 한번 접어주고요. 이쪽도 세모로 한번 접어줄게요. 끝에 세모, 그 다음에 이렇게 닫는 거예요. 이렇게 세모를 접은 다음에 이렇게 팽이가 본체가 만들어지고 이 가운데 흰색에 이제 중간 프레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회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칸, 한 칸을 요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팽이를 만들 거예요. 한 칸. 그런데 그 전에 가위로 살짝 자를 건데, 어디를 자르냐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접혀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도 여기 이 부분을 한 칸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팽이의 테두리를 만들 건데, 이 상태, 자른 상태에서 여기 끝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여기 끝부분을 세모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세모 세번 접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옆에 한 칸 한 칸씩 접고 밑에도 세모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게 본체예요. 그러면 중간에 프레임을 접어볼게요. 중간에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중간에 프레임은 연두색이 보이게 하고, 연두색이 위로 가게 하고, 네모 접기 두 번, 세모 접기 두 번을 할게요. 네모 접기 두 번. 이제 돌려서 또 네모 접기.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라서 이건 빨리 접을 수 있어요. 돌려서 세모 접기 두 번. 한 번. 또 돌려서 세모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제 끝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올게요. 세모 4개 접기. 쉬우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세모 4개. 세모 4개를 접고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올게요. 세모 4개. 세모 4개를 접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다 펴주세요. 다 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네모로 두고 세로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고 또 반으로 한번 접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두고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여기에 대각선을 접어줄 거예요. 대각선. 이쪽도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대각선을 이렇게 접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르면 집접기가 접어져요. 이렇게 하면 집이죠? 집. 그런데 반대쪽도 또 똑같이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대각선을 만들고 이쪽도 이렇게 열어서 여기 대각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서 집잡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날개들을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쪽 지붕에 이 날개도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꽉 누르면 네모가 만들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이 날개를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지고요. 이쪽도 이 날개를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네모. 이쪽도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네모. 네모가 4개 만들어졌으면 윗 두 개의 네모에 접어볼게요. 여기 대각선 선에 맞춰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2개 접는 거예요. 가운데가 뾰족하게 꽃갈 삼각형. 이쪽도 가운데가 뾰족하게 꽃갈 삼각형을 2개 접고요. 2개를 접었으면 펴서 이렇게 위에 한 겹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열어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종이학 접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접었던 선에 맞춰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그 다른 쪽도 펴서 한 장을 위로 이렇게 열어주면서 종이학 접는 것처럼 지금 여기 접혀있던 선 이용해서 이렇게 길쭉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살짝 이제 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연두색이 보이게 할 거예요. 이렇게 펴서 지금 접었던 여기 삼각형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쪽도 산 모양의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색이 보이게 방향을 바꿔서 접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이거를 살짝 이렇게 펴서 이 부분 이 피면은 여기 조금 작은 산 모양의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을 여기 이 부분 접힌 선을 이렇게 뒤쪽으로 원래 접혀져 있던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도 쫙 펴서 이 산 모양 부분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이 접은 걸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연두색이 두 개가 보이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잠깐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 여기가 뾰족하게 되게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고 다시 원상태로 열어주고 그 반대쪽도 이렇게 한번 덮은 다음에 이쪽 위쪽이 뾰족하게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고 이렇게 다시 밑에 쪽으로 펴주세요. 여기는 큰데 여기는 뾰족해졌죠? 다시 해볼게요. 얘를 한번 이렇게 덮어주고 이 위쪽이 뾰족해지게 이렇게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덮여있던 걸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제쳐주고 이쪽도 이렇게 다시 눕혀가지고 이 윗부분을 뾰족하게 꽃가위 삼각형으로 접고 원 상태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됐으면 이 밑에 부분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 밑에 부분도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뾰족한 부분 이렇게 접힌 선만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세모 이쪽도 세모가 여기 끝에 딱 오게 해서 세모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쪽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세모를 만들어 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중간에 프레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두고 두 번째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두 번 할게요. 세모 접기 펴서 돌려가지고 세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를 4개 접어주세요. 하나 둘 네, 가운데 프레임이기 때문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뾰족한 부분을 중간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4개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니까 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로 세모 4개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서 꽉 눌러서 네모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벌려서 위에서 꽉 눌러서 네모를 만들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벌려서 위에서 꽉 눌러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밑에 거 하나만 이렇게 그냥 밑으로 이렇게 해서 세모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장. 검정색으로 손잡이, 팽이의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조끼 두 번을 접을게요. 돌려가지고 세모조끼 한 번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모조끼를 또 한 번 할게요. 펴가지고 끝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접기를 네 번을 할게요. 그때 방구 이모는 여기 간격을 주었어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중심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접었어요. 세모 4개를 접고 이렇게 간격이 있죠? 손잡이니까 그 상태 그대로 뾰족한 부분을 또 가운데로 이렇게 간격을 주고 접을게요. 4개. 4개. 이렇게 접었으면 또 한 번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 4개를 접을게요. 간격을 접을게요. 세 번을 다 접었으면 이 상태 그대로 세모접기를 두 번 할게요. 펴서 다른 쪽도 또 세모접기, 세모로 산처럼 만들기,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들고 뒤쪽으로 네모접기 펴가지고 또 이렇게 돌려서 또 네모접기를 한번 할게요. 네, 펴서 돌리면 접혀있는 선에 의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누르면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본체 손잡이 4개로 결합을 시켜볼게요. 우선 이렇게 열고 얘를 이렇게 네모에 넣어주고 위에 머리 부분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옆에를 이렇게 살짝 접을게요. 그러면 바이러스 8비트의 여기 부분에 이렇게 안 맞죠? 그러면은 여기 이 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여기를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가위로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자르고 이 연두색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여기 이 대각선 이 연두색 선에 딱 맞춰서 이 보라색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삼각형으로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끝에 필요 없는 네모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들어서 이 프레임에 낄 건데 우선 네모 네모 네모를 다 껴주세요. 네모 네모로 다 끼고 눌러서 세모는 안 껴요. 세모는 그냥 그 위에 올려놨어요. 이 밑으로 안 끼고 그냥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접었으면 이 양쪽 옆에 세모를 이 세모를 여기 지금 방금 넣은 프레임 네모 부분에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 세모를 이 안쪽에 이 네모 프레임 안에 세모를 넣어주세요. 밑에는 그냥 이렇게 두고 이 상태에서 이 본체를 이렇게 접고 세모를 다 들어서 하나 둘, 세 개를 다 위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핸들을 꽂는데 왜 보라색, 왜 여기 이 V자 위로 하나 꽂고 양옆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을 만들어 볼게요. 핑크색 색종이의 반이에요. 색종이의 반의 색종이를 또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로 기축한 색종이로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 쪽 팽이에다가 밑에 세모 이 본체를 열어서 이 세모의 밑에다가 다리를 끼고 다시 본체를 세모 밑으로 이렇게 껴줄게요. 여기랑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남겨주고 이렇게 되어있죠? 비슷한 간격으로 이쪽이랑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넣고 이 튀어나온 핑크색 부분을 팽이에 딱 맞춰서 네모로 가로로 한번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세모로 집처럼 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돌려보면 집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데 양쪽 끝을 세모로 이렇게 세모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원래 있었던 대로 반을 이렇게 잠시 반으로 이렇게 접고 이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으려고 해요. 이쪽 위에가 뾰족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었어요. 그 다음에 원 상태로 이렇게 펴주세요. 이쪽 됐으면 이쪽도 반으로 이렇게 우선 접고 이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고 위에가 뾰족한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원 상태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네모로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네모 여기 맞추는 거죠? 한번 접고 이렇게 피면서 여기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모 접기 이쪽도 뒤쪽으로 이렇게 세모 접기 네모가 됐죠? 그 다음에 세로로 반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접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세로로 꽃갈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접어주고 꽃갈 삼각형 원 상태로 있던 대로 이렇게 제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보고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고 위에가 뾰족한 꽃갈 삼각형을 접고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펴주세요. 짠! 다리 완성!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